우리 학교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연구도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향이 그렇게 부지런하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편은 못 돼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는 편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제가 조언을 드릴 입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독특하면서도 파급력이 있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일종의 발굴 그리고 선택과 집중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뭐 지금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작년에 저희가 발표했던 단결정 그래핀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이 작년에 논문으로 발표된 거기는 하지만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9년 정도부터니까 사실 성과를 이어질 때까지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거기는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 사례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예, 연구를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 좋은 연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그 노력하는 사람 이 아무리 잘하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좋은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연구를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좋은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종종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할수 있다. 그리고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자신의 일 그리고 자신의 연구와 실험을 진심으로 즐기고 즐기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